그 사람에게 좀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고 과한 기운은 눌러주는 오행의 칼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행운의 칼라가 되는 거죠. 2019 운세를 봐드립니다. 19, 5위를 공개합니다. 1월 1일,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누곤 했죠. 자, 그런데 일본에선 새해 이 말이 꼭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올해 첫 꿈엔 부채가 나왔다 됐어요. 대박 마셔올까? 내 꿈엔 좀비가 나왔다 됐어. 올해도 실패다요. 자, 일본인들은 새해 첫날에서 이튿날 꾼 꿈으로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새해 처음 꾼 꿈을 두고 하츠유메라고 하는데요. 이 하츠유메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가마쿠라 마쿠 시대부터 언급됐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일본의 새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하츠유메가 한 해 운세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꿈을 중요시하고요. 꿈 해석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꿈을 해석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뭐 돼지 꿈. 돼지가 나왔다 혹은 뭐 대변이 나왔다 이러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꿈을 꿔야 한 해 운세가 좋은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거는 후지산의 후지. 두 번째는 일본어로 매를 뜻하는 타카. 그리고 세 번째는 바지를 뜻하는 나스. 자,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이 후지산은 높은 목표나 이상을 상징하고요. 출세와 무사함을 뜻하는 일본어 부지와 발음이 비슷해서 길몽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입니다.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높다, 귀하다라는 뜻의 일본어 형용사 타카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좋은 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부와 자손의 번영을 상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루다라는 뜻의 나스란 말과 발음이 같아서 새 첫 꿈에 가지가 나오면 역시 대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후지산하고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다시피 가지 꿈을 꾼 적은 저도 없거든요. 자, 이런 꿈을 꾸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방법을 또 일본인들은 연구했습니다. 자, 일본인들은 길몽 하츠유메를 꾸기 위해 잠자기 전에 후지산 사진을 열심히 보거나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오. 자, 자기 전에 백엔잇 아래 이 사진을 두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우연히 꿨어. 네. 근데 저 세 개가 같이 나왔어.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심장 뛰겠다. 초대박이지. 전전날쯤에 후지산 등반을 갔다 와야 되겠네. 경험이 강렬하면 꿈에 나오잖아요. 등반을 갔다 오면 피곤하죠. 네. 푹 자서 꿈을 못 꿔요. 아, 그렇구나. 그쵸, 렘수면에 들어가죠, 렘수면에. 자, 2019 운세를 보아드립니다. 19, 4위 공개합니다. 요즘 쿨톤, 웜톤 이런 말 들어봤죠? 옷 입을 때 하는 말 아닌가요? 뭐, 톤, 그죠? 황 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톤이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술톤. 술톤이요? 술톤. 여기서 술을 잘 안 먹어요. 나피치 약간 예. 똥톤도 보이고. 똥톤. 네, 똥물리입니다. 어쨌든 뭐 사람마다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따라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술에서는 복을 부르는 컬러 운세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컬러. 특별히 색으로 복을 불러온다고요? 그렇죠. 자, 오늘을 위해서 제가 따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1등 기자는 다르죠. 2019년 복을 부르는 컬러를 소개해줄 여러분 박성준 역술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 데스크. 아, 데스크 오시잖아요. 아, 오랜만에 뵈요. 네. 자, 지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컬러 운세가 정확히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컬러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을 좋게 하는 칼라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좀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고 과한 기운은 눌러주는 오행의 칼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행운의 칼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알아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각 그 공간마다 좋은 칼라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황금색이나 노란색의 벽지나 소품을 두게 되면 이제 재물운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토의 칼라인 황금색과 노란색이 행운의 칼라가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이신 분들은 남쪽에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두게 되면 애정운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아이의 공부방은 이제 청색이나 녹색을 쓰게 되면 아이의 공부가 좀 그 집중할 수 있는 칼라가 되는 거죠. 풍수 말고 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모카토금수라는 나무, 불, 흙, 바위, 물 이 오행 중 하나의 기운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과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태어나요. 아, 이 오행 중에 좀 과한 게 있고 또 모자란 게 있어서 이거를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는 거니까 이제 옷을 입을 때도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 네, 사주를 보고서 좀 해설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토라고 하는 이제 흙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흙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약간 흙탕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그 느낌을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뭐 흙탕물이라니요, 지금. 그러니까 흙탕물이기 때문에 땅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화의 기운이라는 불의 기운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현무 씨한테 맞는 칼라는 화의 기운인 핑크, 빨강, 마젠타 컬러. 아, 따뜻한 게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런 거. 일단 이거라도 들고 있어. 아우, 들고 있어. 이런 거 쓰세요? 아, 그럼 저는 한석주 님도 이제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 컬러는 같습니다. 아, 원래 속옷 빨간색만 입어요. 한석주 님. 예. 원래 어디서 들은 말 들은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오상진 씨. 그 오상진 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독특한 조합인데요. 아, 그래요? 겨울에 태어난 터지만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토의 기운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흰색이나 검정 보라가 오상진 님의 행운의 컬러라고 해요. 나 그나마 검정 옷 많은데. 검정 옷 잘 입어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라 오늘도 네. 이렇게 파랗게 좀 입고 왔는데 괜찮나요? 아,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좀 맞진 않죠. 맞진 않죠. 어울리는 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 재수 없다는 얘기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재수 없네. 시작부터 재수없지. 아, 저희는 셋이 다 파란색하고는 안 맞네요. 그렇죠. 파랑하고 조금. 근데 셋 다 파란색 입고 왔어. 첫날부터. 정말 센스 없다. 아.